안녕하세요.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 TV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작년엔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냈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추석 아닌 추석을 보낼 것 같아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인 가운데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을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도 확실치가 않기에 추석 연휴 안심 수준까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하니까요. 또다시 광화문 집회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방역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와 소중한 가족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방역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하네요. 코로나19가 추석을 통해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향에는 마음만 보내주시고 여행은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감면 안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추석 귀경을 했는데요. 이른바 비포적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연휴 먹거리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런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춘천시도 추석 연휴엔 쓰레기 배출도 연휴라고 하네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생활 폐기물 배출이 금지된다고 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부터 쓰레기를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C프렌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C프렌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